춤의 대팀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태훈이요. 짠! 락 튜너 PT2 모델입니다. 패널 튜너고요. 얘는 화이트 모델인데요. 가격대는 48,000원 세일가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얘는 건전지도 사용이 가능한가 봐요. 보통 이제 그냥 페달보드에 장착을 했을 때 보통 이 DC 케이블로, 네, 9V 케이블로 해서 하는 게 편하지만 부득이하게 그냥 따로 사용을 할 때 9V 건전지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9V 왜냐면 해외 나갈 때 뭔가 좀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9V 쓰시면 진짜 편해요. 아, PT2 얘는 피치랑 플랫 이런 거 다 설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네요. 우선은 그렇다 하면은 헤르츠별로 음역대에 따라서 여러분들 설정 값에 의해서 튜닝을 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아웃풋, 바이패스 그리고 인풋으로 되어 있는데 아웃풋과 인풋은 그냥 보통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뭐 소리 없이 바로 튜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바이패스 얘의 아웃풋은요, 앰프에 이제 따로 연결, 앰프나 아니면 다른 이펙터에 따로 연결을 해서 소리가 그냥 내 소리 듣고 튜닝하고 싶으신 분들 소리 듣고 튜닝하시라고 따로 가청 튜닝 단자가 따로 있네요. 네. 뭐 이런 튜너들 좀 고가의 튜너에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양상이에요. 근데 얘가 48,000, 5만원 좀 안 되는 돈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짠. 바로 들어오네요, 불. 좋습니다. 네. 오, 반응 속도. 그리고 이게 크로마틱 기타 페달을 튜너라가지고, 그냥 진짜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자주 보았던 그런 페달 튜너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튜닝할 때도 굉장히 편하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 넓은 디스플레이 같아요. LED 디스플레이. 보통 디스플레이가 좀 조그마거나 하면은 뭐 불빛으로 알아본다 하더라도 뭔가 좀 답답한 게 있거든요. 근데 얘는 제가 본 페달 튜너 중에 좀 가장 큰 그런 디스플레이 축에 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반응 속도 굉장히 빠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1센트라고 하니까. 네. 되게 좋네요. 피치 이런 것도 한번 봐봐요. 아, 피치 올리는 거. 오, 9까지 올라가네요. 0으로 다시. 네. 하고, 이건 플랫. 아, 1 플랫, 2 플랫, 3 플랫까지. 네, 플랫 튜닝도 되네요. 네. 폴리튠은 안 됩니다. 네, 크로마틱 튜닝만. 자, 우선 시인성이 굉장히 좋다는데 저는 우선 점수를 좀 많이 주고 싶고요. 가격대 면에서도 한 48,000원이면 이 정도 하나 하고, 그리고 무게도 300g으로 굉장히 가벼운 편이에요. 그리고 배터리도 내장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락 튜너 PT2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